한국 축구가 4강 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요. 인생에 월드컵 4강이라는 게 원래 있었나 없었나라는 그런 생각 들었었어요. 아, 정말 기뻤어요. 완전 때린 키죠! 됐어요! 됐어요! 들어와! 들어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한 2002년 6월의 함성. 여러분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외치셨나요? 너무 흥분하시면 얘기 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흥분하지 마시고. 회사에서도 뭐 사람은 안 다치고 돌아갑니다. I hope that we can make a very nice surprise for the outside world as well. 그 시절 우리의 여름은 축구로 뜨거웠습니다. 2002년으로 돌아가는 주문 같이 외쳐볼까요? 대한민국!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염원했던 21세기의 첫 경기 폴란드전, 그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954년 월드컵 무대를 처음 밟은 뒤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던 우리는 간절하게 승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빗장을 열어준 주인공은 역시 황선홍! 네. 10년 묵은 체중이 아니죠. 48년 묵은 네. 체중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월드컵 첫 승을 부르는 쐐기골이 그의 발끝에서 터졌습니다. 보고 싶은 우리들의 영원한 유비. 골! 유창철! 다 같이 기뻐하시죠. 잘했어. 대단하게 합니다. 유창철. 네. 네. 경기 끝났습니다. 우리 선수들 해냈어요. 우리의 팬전사들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불굴의 투지로 그렇게도 염원하고 갈망했던 목마름의 같은 승리를 안았습니다. 득점도 하고 또 한국팀이 승리하게 돼서 이제는 두 다리 펴고 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날에만 월드컵에 가장 첫 승을 얻어서 정말 기쁘고요. 정말 오늘 우리 선수들 정말 유럽팀만에서 기죽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싸워서 정말 기쁘고, 이런 페이스라면 다음 주에 있을 미국전이나 포르투갈전도 문제 없다고 반드시 생각하며 기원합니다. 우리 팀 화이팅! 반세기 만에 역사적인 월드컵 첫 승. 전국 곳곳에서 무료 이벤트가 열리며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축제였습니다. 맛보라는 기분입니다. 기분 너무 값진 냉면이라서 결국 이 냉면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줬기 때문에 생기는 냉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조 1위로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조 1위로 올라갈까? 미국 잘해봤자요. 그리고 이 축제는 누군가에겐 끔찍한 악몽이 되기도 했죠. For us to play in front of 60,000+ people under these conditions and leave with at least a point was was a good result for our team. I'm going to take it and get out of town real quick. And 한반도를 붉게 물들인 4,700만 국민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나선 조별리그 2차전. 먼저 한 점을 내줬지만 미국을 끈질기게 추격하며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네, 좋아요. 전 국민의 가슴을 뻥 뚫어줬던 오너 세리머니가 바로 이때 탄생했죠.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는 당시 피파 랭킹 5위의 포르투갈. I will think the Portugal wins to 2-0. 강호 포르투갈을 꺾기 위한 그 시절 화제 만발 전술이 있었으니 2-8-1 시스템. 선수 두 명이 골대에 매달려 공중볼을 막고 나머지 선수 8명은 골문에 늘어선 다음 그 앞을 골키퍼가 지킨다는 기상천외한 작전입니다. 한강술래 전술은 골을 가진 골키퍼를 나머지 선수들이 감싸며 천천히 전진해 간 뒤 슛을 쏘는 방법입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에 태극전사가 응답했습니다. 자, 좋아요. 네. 붉게 물들이면 정말 우리 선수들이 힘을 얻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응원 준비하게 됐습니다.
히딩크 감독에게 안기는 이 장면 모두 기억하시죠? 벤치 쪽을 봤는데 감독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꿈만 같아요, 진짜. 우리 한국이 16강 들었다는 게 진짜 꿈만 같아요. 잘 믿겨지지가 않는데 저희가 이렇게 큰 일을 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럽고 가슴이 막 꽉 찹니다. 여러분 얼마나 뿌듯하십니까? 세계 축구 16강 마침내 우리가 해냈습니다. 감격의 16강 진출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켰는데요. 전 국민의 필수 유니폼이 된 붉은색 티셔츠와 태극기. 밤에 잠 안 자고 제가 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급기야 응원 도구로 이태리 타월까지 등장했는데요. 16강 상대인 이탈리아를 겨냥한 것이었죠. 오늘 경기 한 경기에 후회 없는 그런 경기가 되도록 우리 선수들이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면 탈락인 벼랑 끝 승부. 경기 초반 우리에게 먼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피스를 올렸고 오른발 슛! 아, 네, 아깝습니다. 통안의 페널티킥 실추. 하지만 이는 더 극적인 승리를 위한 예고편에 불과했는데요. 경기는 마치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태영이 형 코 나가고 짐철이 형 갈비 나가는 거 봐요. 지금 축구는 전쟁이에요. 전쟁을 치르고 나면은 상처를 입는 건 당연한 거예요. 1대0으로 끌려가며 패색이 짙어만 가던 경기 종료 2분 전. 박지성. 자, 어려울수록 집배해야 됩니다. 자, 좋아하는 안주사 슛! 이제부턴 정신력 싸움. 단 한 골로 승자가 결정되는 혈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연장 후반 종료 직전 기적이 펼쳐졌는데요. 자, 먼저 뛰었습니다. 안정환 슛! 슛!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안정환! 경기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을 사상 첫 8강에 올려놓은 안정환의 골든골. 전반 페널티킥 실축을 지원하며 그야말로 지옥과 천당을 오갔죠. 시작하자마자 페널티킥 실축을 했고요. 참 뭐 계속 울면서 뛰었어요. 속으로는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그냥 아유 뭐 막막하고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그냥 골 넣고는 나중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정신을 좀 잃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다음 게임 광주에서 스페인 반드시 또 잡겠습니다. 국민들 성원해 주십시오. 축구 경기가 중계되는 대형 스크린 앞에서 신랑 신부가 케이크를 자릅니다. 8강 들어가는 날 이렇게 결혼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 선수들이 2대1로 이길 것 같아요. 하지만 준결승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0대0으로 팽팽했던 경기는 결국 운명의 승부차기로 이어졌는데요. 이제 남은 건 투지뿐. 당시 대표팀의 수문장 이훈재 선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한번. 내 판단에 한번 해보고 싶다고. 양팀 모두 세 차례 골을 성공시킨 상황. 스페인의 네 번째 키커 호아킨을 마주했습니다. 자, 호아킨. 자, 슛! 막았습니다. 막았습니다. 호아킨! 호아킨 막았습니다. 너무 기쁘고요. 드디어 문제가 해냈구나. 드디어 해냈구나.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키커로 주장 홍명보가 나섰는데요. 자, 슛!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4강입니다. 4강. 네! 다 해냈습니다. 4강. 대한민국에 친 이 청와대의 귀가 이 선수들에게 묻혀 들어간대가지고 너무 기뻐. 한국 축구가 4강 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요. 인생에 월드컵 4강이라는 게 원래 있었나 없었나라는 그런 생각 들었었어요. 정말 기뻤어요. 우리들의 행복했던 시간. 2002년 6월은 모두의 기억 속에 붉게 남아 있습니다. 공 하나에 함께 환호했고 열광했던 그해 여름.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잊지 못할 선물처럼 남아있는데요. 그해 여름, 뜨거웠던 그 함성을 다시 외칠 시간이 다가옵니다.